온 시방과 삼세의 진찬에 온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미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찬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달아오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그러므로 선남자야 마땅히 착한 법으로 자기 마음을 붙들어야 하며 응당 법의 물로 자기 마음을 윤택하게 하며 응당 경계에서는 자기 마음을 깨끗이 다스려야 하고 응당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굳게 해야 하며 응당 참음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평탄게 해야 할 것이다. 응당 지혜로 증득하여 자기의 마음을 결백해야 하며 응당 지혜로써 자기의 마음을 밝게 해야 하며 마땅히 부처님의 자제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개발해야 하며 마땅히 부처님의 평등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광대하게 해야 하며 마땅히 부처님의 열 가지 힘으로써 자기 마음을 비추어 살펴야 할 것이로다. 해탈장자 법문 중에 이제 있는 말이에요. 세상사 모든 걸 만법이라고 그러죠. 일체 만법들이 다 자기 마음에서 비롯됐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 세상법을 잘 세상사지, 세상사 일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익혀 나가려면 세상사 일을 잘 익힌다는 것은 세상사에 거스림 없이 또는 하고자 하는 일에 걸림이 없이 이렇게 자기 마음 먹으면 먹은 대로 되어진다는 거거든. 삼매에 들었던 해탈장자가 수의직견이라 자기 뜻에 따라서 뵙고 싶으면 부처님 저 10만억 8천리 떨어지는 동방세계나 서방세계 즉시 가서 뵙고 친견하고 할 수 있듯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예자재라 아무런 장애가 없이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돼야 이제 해탈했다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런 일체 세계에 내 하고자 하는 일을 장애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성취하는 것도 마음이요 그것을 장애하는 것도 내 마음이더라 이 말이야 그래 자심이라고 스스로 자쳐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우리 모두의 자기 일은 자기 마음대로라 누구 탓할 것 없어.
그 이 세상사 일체 만법이 전부 마음으로부터 비롯돼서 이 온갖 세상사가 자기 마음 떠나서 하나도 존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자유로운 해탈자가 되려면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잘 활용하고 내 마음이 내 마음 생각대로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이와 같이 일체가 다 자기 마음에서 비롯됐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겠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간단하면서도 힘든 것이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려서 조종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주는 내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가 참 어려워. 그 방법을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훌륭한 법문이죠.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 다스려야 되느냐. 인생사 있어서 즉 공부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공부는 이거예요. 이 자기 마음 공부라. 이 마음 공부라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정도라. 그 수행의 정도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의 조종을 잘 할 수 있는 정도의 수행력만 갖추면은 세상사 모든 것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런 장애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발심을 했잖아요. 세상사 뭐 조그만한 일도 성취하는 그 기쁨, 즐거움 우리가 맛은 봤지만은 온통 이 세상에 이거보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런 성취감 한번 맛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발심을 해서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도 지금 여기를 온 거예요. 그러니 그냥 돌아갈 수는 없어. 여기 금방 읽은 대로 자, 이 마음은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다스려 가야 되느냐. 응이선법으로 부조자심이라.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부하다가 맥혔던 것을 핵심적으로 풀어주는 말이기도 해요. 마땅히 착한 법으로 자기 마음을 잘 붙들어 매라. 잘 도와줘라. 그런 뜻이라. 이게 뭐냐면은 기왕 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 세계라고 하는 이 세상사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 결국은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단지 내 마음 하나만 잘 수행해서 닦아내면 될 것이 아닌가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마음만 잘 조종해서 닦아내면 일체 만행이 만법이 아니 만법을 수행해서 살아가는 행위가 만행이잖아요. 그 만행이 이 마음만 잘 다스리고 나면 완벽히 갖춰진다고. 그 만행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체 세상사가 천 개 만 개라고 해서 만법인데 그 만법을 만행이라고 하는 걸로 만 가지 행위로 만 가지 바람일로 하나하나 일깨워가고 실천해가고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일이에요. 바람일. 바람일 행으로 일체 세상사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일깨워 가는 거예요. 깨달아 가는 거.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법이 일체 만법이 이게 사람 마음에서 비롯됐고 만법 니꼬로 사람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사가 다 그대로 부처다. 그거 새로 무슨 닦고 말고 할 게 뭐 있느냐. 일체 만법이 부처님인데. 그렇지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고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굳이 이런 말들을 왜 하느냐.
세상사가 그대로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원래 부처다. 자, 그렇다면 세상사가 그대로 부처고 이 세상이 전부 부처님 세계인데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이 마음속에 부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사에 숨어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세속 티끌에 진 속에 먼지 속에 이렇게 오래 묻혀 있었어. 마치 거울에 오래 닦지 않은 오래 묵은 거울 그 먼지 끼면은 안 보이는 건 당연하고 새로 닦을래도 잘 안 닦이잖아요. 그 묵은 때가 끼면은 거울도 닦으려면은 무슨 뭐 약품 처리를 해서 닦아내든가, 응? 요즘 무슨 식탁도 알코올 뿌리고 뭐 뿌리고 해야 이렇게 잘 닦이잖아.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야. 내 마음 속에 간직되어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자리가 오래 부처님으로서 행세를 안 못했어. 그런 지가 너무 오래돼. 여러분 스스로가 다 자기 마음의 소유자인데 내 마음을 내가 100% 활용하는 불성을 써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같이 살아보지를 못했는 한에는 이제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알고 나서 갑자기 쓰려고 했을 때 오래 묵은 거라 그래 써지나? 거울도 오래 때가 끼어서 그렇게 안 보이듯이. 그 얘기라. 그래서 거울에 낀 오래 묵은 때를 벗겨내는 작업일 이것을 수행이라 하고 그런 행위를 이걸 바라밀이라 한다. 그런 얘기야.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의 소유자고 평등하게 다 가지고 있어. 지금도. 그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쓰는 요령이 뛰어난 사람은 굉장히 크게 써먹을 수 있고 지금 쓰고 사는데 그 활용법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써보지도 못하고 있는 보배를 그대로 자기 주머니에 있는지도 모르고 저승세계에 또 다니면서 온 세상을 방황을 할 거라 이 말이야. 그래 여기 자기 마음을 잘 붙드는데 자 이 선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때가 그냥 닦아지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착한 법으로 마음을 닦아내듯이 먼지는 뭔가 이물질이 잘 안 닦일 때는 무슨 약품으로 이렇게 닦아내야 깨끗이 닦아지듯이 그런 좋은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청량스님 비유하기를 병든 자가 지팽이가 없으면 일어나기가 어렵잖아. 그게 부조자심이라 잘 붙들어서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이 평소하고 달리 제 힘에 못 일어날 때는 지팽이라는 것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게 이 지팽이가 선법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한 열 가지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열 가지가 결국은 백 가지고 천 가지고 만 가지요. 그래서 그게 만행이 되는데 법수로서는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해라.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은 비유하기를 부처님은 영상이다. 이 앞대목에 그런 얘기 내가 지난 시간에 했을 것 같은데 부처님은 영상이요 나는 우리 마음은 물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그림자 영상이라는 것 달빛 그림자가 달이 이게 부처님이란다면 이 부처님을 비출 수 있는 이 호수라든가 물이 내 마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 마음이 바람에 일렁인다든가 구정물에 탁해졌단가 했을 때 저 달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달을 볼 수가 없지요?
부처님은 항상 비추고 있어 하늘에서. 네 마음 내 마음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흐려 있어. 내 마음이 탁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닦아라 이거예요. 부처님을 찾아가서 배우려고 애쓰지 말고 부처님이 항상 네 곁에 존재하고 있으니 네 마음만 이렇게 일렁이는 이 물을 이렇게 구정일이는 구정물 일어나지 않게 그것을 맑히면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바로 친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비유 잘했지요? 호수 물이 내 마음이고 하늘에 떠 있는 저 달이 부처님이란 거지. 그래서 그 부처님의 영상은 이렇게 내 마음만 맑게 정화수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모든 것을 비춰볼 수 있듯이 부처님을 항상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처님 가깝게 친견하는 방법인지 알았죠? 지난 시간에 뭐요? 내가 발심했던 것은 선제종자가 부처님 보고 싶을 때 보고 부처님 같이 살고 싶고 부처님 그냥 내가 곁에서 늘 모시고 차 한잔 대접하고 싶고 그래서 당신 가르친 대로 공부해서 공부 잘한다 칭찬도 받고 싶고 내가 그러려고 부처님 되려고 이라고 발심했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자 그러려면 부처님 당장 뵙고 그리 해라 그러고 오늘 일러드리는 거예요. 네 마음만 조용히 가라앉혀라. 그러면 거기에 아주 부처님이 선명하게 저 10만 8천리 떨어져 있는 동방지국에 있는 부처님 서방 극락세계에 있는 부처님 그 자리에서 바로 배울 수가 있다. 좋은 방법이지요. 예, 그게 부처님 법이 이렇게 답안지가 정답이라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래라 그러고 이제 일러준 것들인데 자기 마음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맑히느냐. 왜냐하면은 그 늘 내가 얘기하지요. 마음이라는 것이 정체가 참 미묘해요. 오묘불가사해. 오직 하겠어요. 이 세상에 온갖 것을 이 마음으로 조작을 다 한다는데 이 마음으로 다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 꿈과 같은 거고 몽환과 같은 거다 그랬어. 저 하늘에 떠 있는 영상으로 나타나는 부처님도 몽과 같다 그랬어. 몽환과 같다. 왜? 실제로 있는가 그러면은 막상 내가 지금 친견하려고 하면 없고 없다 생각해 보면은 없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도 단 한 번도 내 손 안에 딱 야무지게 이렇게 떡주무르듯이 내 손 안에 안 잡혔지요. 그러면서도 앙구영 그거 이용해가지고 60, 70년 지금 살고 있잖아. 그게 없다고 하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히 내 것이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누구한테는 내 마음이다 라고 남한테 얘기할 때는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내 마음이다 내 마음대로다 하면서 한 번이라도 자기만 만져라도 보고 그 정체를 알아라도 봤어? 이거를 알아야 구정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든지 바람이 불면 못 불게 잔잔하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도 연구하지. 얘기했죠. 마음을 허공에 비유하고 경전에 저 넓고 큰 바다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저 동해안을 보고 남해안을 가보란 말이에요. 바닷물이 단 한순간이라도 잔잔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집 앞에 흐르는 개울물이 단 한순간이라도 잔잔한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가장 일렁이지 않는 잔잔한 물을 여러분 주위에서는 어떤 물이 가장 잔잔했을까? 옛날 어머니들이 새벽에 장독에 떨어온 정화수가 가장 잔잔했을 거예요. 그래 그 정화수에는 새벽에 떠오르는 저 하늘의 별과 달이 다 보여. 그리고 산에 조용히 갔을 때 딱 고여있는 움직이지 않는 누구도 지나가지도 않았고 낙엽 하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웅덩이에서 움직이지 않는 물을 본 적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사 모든 것 그 거울 보듯이 다 비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라. 원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게 진흙 속에 진주 빠져서 있는지 없는지 네 것인지 내 것인지 모르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알고 난 이후에는 빨리 찾아서 이것을 자꾸 털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털어내라 이거예요. 물은 법수라 해야 되지. 법수는 뭐예요? 부처님 법문이라는 거예요. 법문. 법문의 물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 첫째. 응? 그래야 법이라고 하는 싹이 생긴다. 윤택자심이란 말이 그 말이고 경계의 자심을 정치하라 그러는데 경계라고 하는 것은 나 이외의 대상이야. 나 이외의 대상이 육진 18개 그런 거잖아. 온 세상. 그러니까 육진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육근이라고 하는 것이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은 육근이 상대하는 섹스상행식이라는 육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진이라는 것은 온 세계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무슨 상대를 전부 경계라고 그러는데 그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내가 항상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내 혼자는 뭐든지 하는 것 같이 방 안에 혼자 앉아있으면 부딪히면 뭐든지 할 것 같은데 막상 문 열고 밖에 나오면 찬바람 대할 때부터 벌써 하나부터 열까지 어그러지는 거야. 그거를 제압할 능력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래서 육진 경계에 항상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거를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고 미운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하고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고 입에 안 맞고 맛없는 것은 안 먹으려고 하고 좋은 것만 골라 먹으려고 하고 눈도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하고 귀도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은 나쁜 소리도 그만큼 같이 지금 쌓여 있다는 거야. 에?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극복해서 안 좋은 것도 나한테 오면은 좋은 것으로 변해라 하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자꾸 경계가 부딪혀. 그런 뜻이요. 그런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 마음을 깨끗이 잘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리라 이라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경전에는 여기에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해놨어. 대경 망심이면 육진이 불염이라. 경계를 상대했을 때 마음을 망심이라는 거 잊어버리라 소리인 거 무심해라 이 말이야.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죠. 여러분 무심하라 소리는 관심 갖지 마라 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마음을 거기다 두지 말아라 이 소리야. 그런데 사람은 그 훈련을 익히면 금방 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 싶은 일에는 무관심하지요. 거기에는 무심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자기한테 뭔가 건드려서 이득이 있을 것 같다는 이 머리가 발동을 하면 자꾸 관심을 가져. 관심뿐인가 거기에 집착을 해. 쓸데없이. 매사에 경계를 부딪힐 때 무심히 해라. 나에게 이득이 있다 없다 계산하지 말아라. 아 눈에 띄어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할 때는 나서서 선뜻 해라. 이런 뜻이야. 망심이라는 거. 무심해라 소리는. 경계를 상대할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마음을 그냥 놓아버려라. 무심해라. 그러면 육진이 불염이라 내 아까 말하는 육진은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의 경계가 불염, 물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상대를 대하느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떤 경우에든지 무심해버릴 수만 있다면 세상하고 나하고 엮이지를 않는 거야.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엮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게 되거든. 늘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 정도 공부하면은 조사스님들한테 이 젊은 수자들이 수행하는 스님들이 물었을 때
사람이 죽어서 인과에 끌려다녀가지고 짐승도 되고 천상에도 가고 그런다는데 공부 잘한 도인 스님들은 이 인과에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뭐 궁금했잖아. 그게 뭐라고 그랬어? 매하지 않는다. 공부 잘한 큰 스님들은 이 인과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야? 매사를 무심히 상대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인과에 좋은 인과든 나쁜 인과든 인과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60년, 70년을 살아도 좋은 일의 흔적이 남았다거나 나쁜 일의 흔적이 남았다, 무슨 흔적이 남아가지고 그 흔적의 과보로 다시 이 세상에 그 빚을 갚으려고 태어나기도 하잖아? 아들한테 신세 졌으면 다음 생에 아들한테 내가 갚아야 되니까, 손자한테 신세 졌으면 다음 생에 손자한테 갚으려고, 빚쟁이한테 빚 갚으러 올 수밖에 없는 이 윤회의 세계를 살아있을 때 내가 그것을 인과로 맺어지지 않고 무심히 매사매사를 지내갔더라면 전혀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100년을 살아도 나 왔다 갔느니 알아보는 사람 없이 흔적 없이 왔다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과거 숱하게 모든 우리 선배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흔적 없이 왔다가 100년, 1000년을 간 사람이 너무도 많아. 우리가 기록에 암흑의 큰스님, 암흑의 조사스님, 암흑의 국사님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당신들이 대신해서 흔적 남겨가지고 교훈을 좀 삼아주시오 해서 남은 사람들이야.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아까와 같이 전혀 무관하게 흔적 없이 그렇게 왔다 가시고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라도 지금 또 와서 당신 할 일 있으면 해놓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이라. 그게 자제력이고. 아시겠지요? 그런 수행을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수행을. 이게 망심. 경계를 상대해서 망심한 즉은 육친이 불렴이다. 응이 정진으로 경고자심해라. 부지런히 정진, 노력해서 이 한번 오염됐던 마음을 다시 오염되지 않게 마음을 굳게 굳게 가져라. 이것은 노력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내가 진흙탕 속에 빠졌다는 걸 알고 난 뒤에는 다시는 진흙 속에 빠져지지 않아야지 하는 나의 청정한 자기 마음을 잘 보존해서 굳게 굳게 지켜내는 것. 이것은 정진이라는, 즉 부지런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무엇으로? 선법으로. 그러니까 간단한 거요. 거울에 때 묻어 있는데 때 닦으려는데 구정물 저 수건 물수건으로 닦아가지고는 닦아질 일이 없잖아. 그래서 깨끗한 걸로 닦아라. 그래서 선법이야, 선법이라는 건. 에? 인욕으로 자기 마음을 탄탄하게, 아주 평탄하면서 옥탕하게. 이것은 참는 자가 그렇게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평등해져. 그냥 조그마한 것에 참지 못하고 탁, 탁 사사건건 부딪히고 따지고 들면은 그 사람 마음이 갈수록 좁아져요. 마음이 넓어져야 세상을 넓게 살지. 네? 그런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응이 지증, 지혜를 증득한다. 늘 수시로 깨달아.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결백자심을 해요.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깨달은 그 내증으로 자꾸 반추하고 반추하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닦아낸 거울은 다시 때가 끼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좋게 보관하고 또 끼면 또 자꾸 닦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지증이야. 지라는 것은 깨달음이고 증득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꾸 그것을 연이어서 노력해 가는 거예요. 지혜로 마땅히 자기 마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번 그렇게 깨달음의 바탕을 가지면은 어떠한 경계를 부딪혀도 아, 이거에 원래 진리는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다시 끌려다니지는 마라. 그 지혜가 없으면은 아까까지 했다가도 금방 돌아서서 잊어버려. 그게 습이라, 습. 여기에 부처님의 십력 중에, 십력이라는 것은 숫자만 열이지, 이게 아까 말하면 천력, 만력. 부처님의 십신 능력이 온 세상사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십신 능력이죠. 부처님의 열 가지 힘이라는 것도 부처님이 되면 생기는 힘인데 그게 열 가지만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 중에 매사를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해. 그래서 그런 능력 중에 이런 거라. 시비를, 시처 비처를 잘 알아. 그런 지혜의 능력을 십력 중에 하나라고 그래. 시처 비처를 해라고 잘 아는데 경계를 부딪힐 때마다 아 이제는 속지 않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저것이 진실한 모습이 아니다. 진여자성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거였는데 네 거나 내 거나 다 똑같았고 평등했고 차별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차별되게 모양이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다. 지혜가 생기면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지혜의 능력이 부처님같이 공부가 돼버리면 다 알 수가 있지.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가는 과정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부처님 되서야 알 수 있는 것 제쳐놓고는 공부가 수승하게 돼 갈수록 아는 범위가 넓고 커지지. 그래서 수행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바로 보는 것. 세상 살면서 옳은지 그런지 몰라. 그래서 항상 거기에 뒹구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확실히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빠지지 않지. 여기에 빠지면 죽는다는 걸 알고 나서 거기에 갈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죽는 거 아니면 적당히 한번 발을 내디뎌 보려고 하는 짓이 있어. 그게 중생심이. 그게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부처님이 경계하는 율을 배워서 율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응? 조그만 실수도 안 하려고. 그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근기에 맞는 적성 잘 찾아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남보다 쉬이 성취할 수 있어요. 이 부처님 능력 중에 또 뛰어난 것이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목표였잖아. 원력이고. 그러려면 제일 공부하는 사람이 즉 공부했다는 어른이 대승이 먼저 깨닫고 알아채는 그 힘이 뭐냐면은 상대의 근기의 승열을 알아. 아, 저 사람은 근기가 좀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뛰어난 대로 이렇게 맞춰야 되고 저 사람은 근기가 하열하다. 그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가끔 누가 저 오대산에서 술을 한 잔 먹으면 나한테 전화한 저 후배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형제가 스님인데 이 내 화엄경 법문하는 걸 어떻게 자꾸 보나 봐? 라고 듣나 봐?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자꾸 지적을 하려고 거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 저렇게 얘기하냐. 응? 그래 내가 가끔 보면은 그러지. 초콜릿 줄 사람한테 소주 주는 얘기 했었지 마라 내가 이제 그러고 말. 응? 소주 먹을 사람한테 초콜릿 주지 말고. 그 지난번에는 또 막 이라고. 한 마디면 되는데 왜 열 마디씩 하고 자빠졌냐고 나한테 그러대. 동해안에 그 가까운데 동해안에 물 잔잔한 거 한번 본 적 있냐 그거 보고 와서 얘기하자 내가 그랬네. 오늘 이 얘기 또 들으면 또 뭐라고 전화가 올라오는지. 이제 이런 게 도반들이라. 이런 게 도반. 서로 공부를 이렇게 체계해주고 공부를 채찍질해주는 거. 그건 주변에 그런 훌륭한 도반이 있으면 아주 좋아. 옛날 저 경봉 스님이나 이런 큰 스님들 저 편지 글 쓰고 하남 스님하고 글 주고받고 하고 서로 도인에게 레벨이 맞는 어른들끼리 공부 얘기하고 그때는 뭐 요즘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편지로 주고받고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답서 가는 편지 이 글들 보면은 전부 공부 얘기들이라. 예. 그 굉장히 동시대에
비슷한 선지식을 서로 도반으로 이라고 두고 있으면 아주 공부하는데 그런 행운이 없지요. 부처님의 자제력, 자제라는 게 자유자재하는 힘이죠. 그 불자재, 그것이 부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자제력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걸로 자기 마음을 잘 개발해라. 응? 그 여기 육자재라고 그러는데 육자재라는 것이 결국은 육군력이에요. 육군에서 생겨나는 것. 늘 얘기하지만요. 아무리 재물이 뛰어나는 무슨 능력 나중에 써먹을래도 이 육근이 성하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몸뚱이가 있어야 내 불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이 없으면 어디서 뭐 할 거예요? 뭘 의지해? 이 불성도 내 마음의 작용도 내 몸뚱이 이걸 통해서 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세상도 보고 이걸 통해서 세상도 느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수승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도, 육도 그러는데 아수라 빼면은 오도고 아수라 천 그러면 육도 그러잖아. 오도 중생이, 육도 중생이 이 육도에 머무를 때 특히 육도 중에 인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머무를 때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이걸 알아란 말이야, 이걸. 그 다음에는 알고 난 뒤에는 때에 따라서 짐승이 되든 날짐승이 되든 기어다니는 짐승이 되든 상관없어. 알고 나서는 잠시 응? 보현보살이 나무 돼지 움막에서 돼지로 있다가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챌 수 있는 공부한 도량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도량이 인도 이 사람 세계란 말이에요. 이 사람 세계 지긋지긋하다 하지 말고 얼마나 좋은 운동량이냐 그러고 마음껏 뛰놀다 가라 이런 얘기. 응? 지긋지긋하지요. 아이고 보기 싫고 진절머리 난 것 중에 사람 세상에 무엇이 제일 무섭냐 그러면 세상 좀 사는 사람은 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사람 무섭다 소리 안 해. 깜깜한 밤이 무섭다 하지. 우리 할머니가 제일 무섭다 하고.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징글징글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선지식이고 이 사람이 사는 이 사바세계가 그렇게 훌륭한 불국정토고 그런 거예요. 그래 지금 지난 시간에도 늘 얘기하잖아요. 스님들한테는 출세관법을 배우지만은 이 처사들이 내가 이 공부를 알지만 처사로 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하고 같이 동사섭하면서 이 좋은 공부를 가르쳐 주었다 이거요. 에? 미가 장자니 해탈 장자니 앞으로도 지금 이 장자들 처사 보살 뭐 별의별 선지식들이 다 나오는데 그 현장에서 그 같은 레벨에 있으면서 같이 느끼고 응? 같이 저 알아채작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처사 몸으로 스님 몸으로 엄마 몸으로 딸 몸으로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평등력 결국은 여기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힘이란 말이야. 그 불성은 모든 것이 평등하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그래 원래는. 그런데 그것을 마음 쓰는 내가 작게 써가지고 얽매여 있으니까 그 부처님이 평등하지를 못하고 크게 평탄하지를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자꾸 되찾아가야지. 원래 부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부처님, 내 부처님을 원래. 사람이면 적어도 이렇게 내 마음이 원래는 이랬다라고 부처님 32상 80종호를 갖추는 인간의 본래의 참 모습이 완벽한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라. 그래서 이 사바세계 중에 아니면 이 만법 중에 가장 큰 나의 스승은 3000년 전에 인도에 태어났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초유의 스승이에요. 전무후무하게. 그분같이만 인간 세상에서 행동하고 마음먹고 살았으면
그분이 가장 큰 기본적인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원래대로. 그래서 부처님 같이 살고파 하는 게 우리 모든 불자들의 원이지. 그래도 이 역사 속에 사는 한 사람으로 역사 중에 역사 속에 있었던 한 분,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최고의 본사로, 본래 스승 본사로 모시면서 닮고자 하고 흉내 내고자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같이만 살면은 지금 말하는 선법, 선법으로 자기 몸을, 저 마음을 붙들어 매라 라고 하는 게, 그게 붙들어 매는 방법과 시현력이, 그 현시 실현력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3000년 전의 분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스님들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아 이럴 때는 이랬던 분이구나 그렇게 흉내내고 살면 돼. 그래서 이렇게 법회 날을 정해놓고 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법문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참석하고 하는 거예요. 에? 하나씩 얻어가면은 얻어가는데 집에 가서 아 요리 학원 가서 배운 대로 요리만 해먹지 말고 법문 배운 대로 가서 요리하듯이 가서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엎어져 일하고 누워있을 때 집행이가 꼭 필요하듯이 매사에 모든 법에 자꾸 이 보조라는 게 있어요. 보조. 마음도 그냥 닦아지지 않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물든 것은 저걸로 닦고 저렇게 묻은 것은 뭐 이걸로 닦고. 에? 그러니까 그게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마음법 중에 우리를 오염시킨 기본이라고 그러잖아. 탐진치가. 그러니까 그 기본을 닦는데 탐심은 뭐라고 하는 선법으로 닦아야 되고 성내는 마음은 뭐라고 하는 선법으로 닦아야 되고 치심은 뭐라고 하는 선법으로 닦아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이 이때까지 공부하는 것을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여기다. 여러분이 익혀서 배워놓은 이 선법이 여기 지금 쌓아져 있어 다. 그걸 찾아내서 탐심 날 때는 탐심에 맞는 걸로 닦아내고 진심, 치심은 다 거기에 맞는 걸로 닦아내. 사람 마음을 잘 닦아야 되는데 부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부처님 것은 늘 자꾸 닦아내가지고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은 닦아내면은 빛난 줄도 몰랐다가 이제는 닦으면은 이제는 밝아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닦아내는데 너무 오랫동안 처박아 놨다가 닦으려고 하니까 그냥 때가 좀처럼 물걸레로고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소주도 섞고 뭐도 섞고 해서 막 거기에 맞는 걸 찾아내서 섞어서 부지런히 닦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